큰 애와 작은 애는 주인 아저씨가 주신 흰쌀 밥을 먹고 있습니다. 큰 애는 여전히 식탐이 많아서 그런지 한쪽 손에 흰쌀 밥을 한 묶음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빨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소리도 지르고 쫑알쫑알 거리며 먹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애는 이것이 뭐지? 라는 표정과 함께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큰 애는 작은 애 외에 다른 동물이 먹을까봐 연신 경계에 울음소리를 내어가며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애와 작은 애의 턱 주머니를 보세요. 어느 정도 다 찼는데도 끊임없이 먹고 있습니다. 큰 애가 몸을 뒤로 돌리면서 손에 쥐고 있었던 흰쌀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가장 달달한 맛이었나 봅니다. 원숭이들은 과일처럼 달달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스촨성에 있는 스노우 원숭이들은 관광객들이 주는 음식 중 카스테라 빵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주인 아저씨가 원숭이들에게 흰쌀밥만 준 것이 아니라 국수도 함께 혼합해서 준 것 같습니다. 면발이 보이지요? 그리고 원숭이들이 너무나 밥을 잘 먹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큰 애는 흰밥을 먹을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맛있는지 이미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큰 애의 행동을 보세요. 큰 애는 흰밥 중 가장 맛있는 부분을 손에 쥐고 작은 애 뒤로 앉아 먹고 있습니다. 이미 턱 주머니에 흰밥이 가득 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큰 애의 행동을 보세요. 밥 그릇을 돌려도 맛있는 부분이 어디 있나라고 찾고 있습니다.
큰 애는 작은 애가 먹고 있었던 국수 가락을 빼서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입안에 넣어 있는 것도 큰 애는 빼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작은 애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큰 애는 국수가락과 흰밥이 혼합된 것을 두 손에 쥐고 또다시 몸을 옆으로 돌려 먹고 있습니다. 큰 애는 흰밥 따로, 국수가락 따로 먹는 것보다는 혼합해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애는 겁먹은 얼굴로 큰 애의 등을 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러다가 작은 애도 배가 고팠는지 케이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집어먹고 있습니다. 작은 애는 큰 애가 무엇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큰 애 옆으로 오자 큰 애는 먹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작은 애는 큰 애가 먹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하자 큰 애는 일부러 케이지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작은 애는 황당한 표정을 지읍니다. 작은 애는 큰 애가 먹던 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래도 작은 애는 큰 애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큰 애가 다 먹었다는 듯이 철봉에 올라가 놀고 있는데 작은 애도 누나와 함께 놀려고 철봉을 올라탑니다. 때로는 누나에게 안아달라고 하면 누나는 거부감 없이 작은 애를 안아주고 또는 함께 노는 모습이 애처롭지만 이들의 운명이기에 그냥 봅니다.